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가 대혼란 파탄으로 아마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2023년에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접어든다라고 합니다. 금리는 오르죠.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은 급락하지요. 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미 2023년을 해고의 한 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지는 한 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온갖 미사일고들이 많은데 확실한 건 뭐다?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1% 초반까지도 갈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개월을 찍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역 수지 적자의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역대 최대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1997년 IMF보다 더 깊고 더긴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차고 넘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남들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비명 지르고 절규하고 인천 대교에서 차를 중간에 세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아마 우리 주변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혼돈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영화 조커에 나오는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시대와 같은 모습들도 재현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지하철 1호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전에는요,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었고, 또 그전에는 중국 괴산에서 지진이 있었고, 뭐, 나라에 제대로 된 지도자들, 정치, 경제, 리더들이 실종되다 보니까 한국에 더 불안과 더 공포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세력들의 혼란, 무책임, 방관, 무염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한국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사실상 나라가 무정부 상태 같고 개판인 것 같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 국무총리라고 하는 놈,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XX들, 뭐 금융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뭐 하나같이 전부 다 보이는 애들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개돼지로 보고 있죠. 그냥 착지하고 뜯어먹고 이용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 못하고 입도 뻥긋 못하는 놈들이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잊어버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니까 SPC 뭐 삼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기업이 국민들을 상대로, 고객들을 상대로 막장짓을 하고 있죠.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좀 염려가 되죠.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별일 없겠습니까? 아, 좀 암담하죠. 왜이 모양까지 갔을까? 나라가 왜 저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정치 권력들의 무책임함, 방관,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과 결탁해서 국민들을 모두 가난하게 만든 그 원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한국의 뭐 희망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뭐각 기업들의 뭐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력 줄이죠. 인력 줄이고 또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급이 올라갈 일은 없는 거죠. 뭐 조직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고 정리해고하고 뭐 이러겠죠. 참 우려스러운 상황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인다. 내년까지만 가면 다행이죠. 내후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미국 기준금리가 4.75, 한국은행 기준금리 3.75까지 오를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초에 3.75가 아니라 4.75가 아니라요. 내년 초에 내년 2023년 1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쯤 될 거고 한국은 내년 1월 달에 뭐0.5% 올려가지고 내년 1월 달에 4.0이 될 거예요. 4.0. 그리고 그 다음에 또0.5% 올려가지고 4.5가 될 거고요. 당분간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계속 통화긴축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 1%대는 뭐 외환위기 1998년 마이너스 5.1이었고요. 2009년 0.8%.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마이너스 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죠. 이제 상황이 더안 좋아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함부로 빚을 내거나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네 삶이 점점 더안 좋아진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1.8도 매우 높게 본 전망 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1.8이 아니라 1.5, 1.3, 1.2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뭐라고 되냐면, 문재인이 5년 개판치고 막장 만들었고, 지금은 지금대로도 막장이라는 거죠. 뭐, 많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당연한 얘기죠. 사실상 저 상태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뭐 외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놈들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누릴 거다 누렸다고 생각하고 뭐그 자리가 주는 부담,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들이죠. 그런 쓰레기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리가 없죠. 게다가 금리 급등, 부동산 주식시장 폭락 등의 자산시장의 붕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고 아우성을 내보여도 기득권들 그들의 눈알 깜짝할까요? 깜짝 안 합니다. 그냥 원래 개돼지들이 원래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더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도 염려하거나, 안쓰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저, 경제 성장률이 1%로 주저앉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방도를 찾는 것, 국민들 개개인의 몫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